오늘 마지막 거. 자.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사회가 발달하면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문화 이런 거에도 변화가 있다. 이런 얘기지. 완은 이제 한계되지만은 사람이야. 그냥 사람이야. 사람은 이럴 필요가 없다. 학자가 될 필요는 없다. 문화 변화에 학자가 될 필요는 없다. 뒤에 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학자식이나 돼야, 똑똑한 교수, 학자쯤이나 돼야 이걸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알아차리는 데는 그냥 개나 소나 다 알아차릴 수 있지, 학자가 될 필요는 없다. 이걸 알아차리기 위해서. 접속사지. 문화는 현재 완료 진행이지. Have been ing 하면은 현재까지 뭐 하고 있다. 아주 부사가 이렇게 꾸며주지. 형용사 분사를 급속하게, 더 급속하게 사회가 변화하고, 문화가 변화하고 있다. 어떻게? 각 지나가는, 이게 10년이란 뜻이야. 10년 단위로 이렇게 각 10년씩 계속 더 빠르게. 10년이 50%가 바뀌었다면 그 다음 10년은 60%가 바뀌고 그 다음 10년은 80% 이렇게 바뀌고 있다. 급속하게 바뀌고 있다. 자, 문화 변화는 했으니까 결국은 문화 변화가 이 글의 핵심 어지. 문화 변화는 발생한다. 이게 서치 대꾸문이야. 소 대꾸문이 뭐지? 너무 뭐해서 뭐하다지? 서치 대도 마찬가지야. 서치 대도 너무 뭐해서 뭐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순서가 좀 다른 게 서치를 쓰면 형용사, 명사 이런 형태들을 쓰고, 만약에 so로 쓰면은 형용사부터 쓰고 어를 쓰고 명사를 쓰고 이렇게 돼. 그래서 이거를 so로 바꾸면 어떻게 돼? So accelerated on a pace 이렇게 돼. So accelerated a pace. So accelerated pace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문화 변화는 발생하는데 아주 가속화된 속도로 오늘날에 변한다. 얘는 감속이라 안 돼. 그래서 투이아가 어렵다. 너무 가속해서 변하니까 얘 따라잡다지. 최신이 이거야. 이건 마지막이야. 최신 발달을 따라잡기가 힘들다.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면 문화는 엄청 발전한다. 우리는 그런 걸 따라가기가 참 힘든 세상이 살고 있다. 자, 최근에 혁명, 혁신. 이게 지구과학에서 나오면 이게 공전이란 뜻이야. 자정 공전할 때 그렇듯 최근 이런 혁신은 교통, 전자통신 이런 데서의 혁신은, 이게 주어지? 복수니까 여기 해볼 써야지. 해질 쓰면 안 되지. 만들었다, 세상을. 여긴 동사 원형 써야 된다. 이렇게 make 목적어 동사 원형 이렇게 쓰는 거야. to도 안 붙고 ing도 안 붙다. 더 작아 보이게 만들었다. 세상을 왜 더 작아 보이게 만들었을까? 속도가 빨라지니까. 속도 빨라지니까 더 빨리 만나고 더 자주 가고 더 시간도 적게 걸려. 이렇게 됐다. 더 작아 보이게 만들었다. 오늘날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다. 이게 진주어지. 여행을 다른 쪽으로 여행을 가는 거야. 지구의 반대편. 미국에서 영국, 영국에서 뭐 한국 이렇게 가는 게 상업 비행기를 타고 약 뒤에 거와 뒤에 걸렸던 똑같은 약 뒤에 걸렸던 똑같은 시간 안에 갈 수 있다 이 말이지. It took 시간이 걸렸던데 우리 조상들한테 여행을 하는데 50마일, 1마일이 몇 킬로? 1.6킬로야. 그냥 1.5라고 할게. 그럼 50이야. 그럼 몇 킬로야? 75킬로겠지. 그래서 한 쉽게 말하면 100킬로 길이야. 쉽게 말하면 그 100킬로 길을 말 타고 마차 타고 갔어. 얼마 걸릴까? 말 타고 마차 타고 얼마나 걸릴까? 100km. 한 달 뭐
한 달 안 걸리고 한 뭐 일주일에서 열흘은 걸리겠지.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마차 타고 이렇게 갔던 그 똑같은 말이 돼? 말 타고 가면 금방 가나? 아, 이거 이제 그렇게 오래 시간 잡으면 안 되겠다. 다시 100km. 말이 100km 안 되고 이걸로 한 50km, 60km니까 50km라 잡자. 50km를 말 타고 달리면은 몇 시간 걸릴까? 시속 자전거가 한 20, 30km고 말은 한 40km 50km는 달리겠지? 그럼 50km로 계산해 봐. 이거 뭐 그러면 몇 시간 안 걸리네. 한 뭐 두세 시간 정도 걸린다고 치자. 아, 이렇게 갈까? 아무튼 아, 이거 10시간으로 보는 게 좋겠다. 한 10시간쯤 걸린다고 치자. 그래서 이게 한 사실 70km, 75km였잖아. 그러니까 한 10시간쯤 옛날에 10시간 걸려서 얼마큼을 달려? 이만큼을 달렸던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이만큼을 마차 타고 달리는 그 똑같은 시간, 즉 한 10시간 정도 만에 비행기를 타고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가는 세상이 되었다. 이해돼? 비어는 뭘 통해서 이 말이야? 위성, 인공위성을 통해서 우리는 또 볼 수 있다. 뭐를? 즉각적인 바로 전송을 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 뭐가? 라이브 뉴스캐스트 같은 거를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여기서 CNN이다 뭐다 이렇게 뉴스 방송을 하면 그거를 즉시 전송된 거를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지. 자, 사실 이런 세계의 변화, 교환이네, 교환은. 자, 이렇게 뭐하고 뭐야? 그 말을 띠는 상품, 제품 같은 거야. 이런 상품과 정보,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교환되는 거. 왔다 갔다 하고 팔고 교환되고 정보가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은 이제 이제 쓴 거 보일 거야. 자, 이게 동사인데 얘가 주어라서 그래. 이건 이렇게 꾸며주지.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변화, 교환 이런 거는 가져오고 있다. 세상에 인구를 뒤에 거의 개념으로 더 가까이 가져오고 있대. 그러니까 뒤에 거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자,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거라는 개념인데, 아, 이렇게 글로벌. 자, 지구는 마을이 아닌데 이렇게 지구촌 이렇게 말하지. 자, 왜 지구촌이라는 말을 쓰지? 이 촌 마을이라는 것은 뭐야? 한 동네, 눈에 보이는 그 동네인데 지구는 그게 아닌데 이제는 너무 빨라지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구촌이라는 곳에 산다라는 개념에 더 가까이 가게 이런 정보통신 이런 것들이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까이서 사는 것 같다는 거지, 지구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요거를 순서적으로 너라면 이제 요게 들어가야 돼. 이런 빠르고 급속한 증가로 이렇게 앞에가 이렇게 빠른 거잖아. 이런 증가로 그래서 이제 문장 넣으시면 여기다 넣으면 돼. 우리 능력의 증가지. 뭐 하는 거?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능력. 이런 거의 증가 때문에 지구의 다른 부분들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상호교류할 수 있는 능력이 급속하게 늘었기 때문에 문화가 요게 이제 ing를 쓰는 이유는 요 전치사 때문에 ing 쓰는 거야. diffuse가 뭐지? 뭐하다? 분사하다? 감소하다? 자, diffuse 뜻 적어봐봐. 잠깐.
흩어지다, 발산하다, 유포하다, 퍼뜨리다. 이제 확산하다. 막 그 정도.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무슨 의미가 되겠어? 그렇지. 문화가 이렇게 널리 퍼지고 확산되는 게 더 빨라지고 더 많아졌겠지? 그래서 문화가 이렇게 확산되는 가능성은 급속하게 증가되었다. 이렇게 빨리 발달하니까 이렇게 문화가 확산될 가능성도 엄청 증가되었다. 최근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런 내용이야.